네, 경기도 고양시을 한준호입니다. 아, 한수원 사장님. 예. 예. 오늘 뭐 이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중에 안전 문제가 나오는데 예. 안전이라는 게 담보가 될 수 있나요? 항상 조심해야죠. 그렇죠. 예. 네, 이걸 조심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안전이라는 건 신뢰가 담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뭐 파장치 관련돼서 한번 문의를 좀 드릴 텐데 권한 위원장님. 네. 58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실제 출범한 건 53년 만입니다. 그렇죠. 53년 만에 출범을 할 당시에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법률은 3조가 원안위에 대한 설치법인데 네.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원안위를 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저희 상임위는 이 원자력 안전과 그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이런 부분들이고 한수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샌드위치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전력 생산이란 이 양쪽에 끼어서 사실 한수원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전력 생산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안전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산자 위에 계신 거고 우리 안전과 관련되는 우리 상임위에서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항상 알고 계시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종감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원자력에 대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방사능이 누출되고 이에 따른 예비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력 문제도 발생을 하고 경제성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또 발생 이후에 복구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짧게 드릴 텐데요. 먼저 한수원 사장님께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을 때 파 재실험 과정에 한수원이 개입을 최소화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좀 체크한 것만 몇 개 드리고 예.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지는 답변을 이따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시하는 문제는 뭐냐면 파 재실험을 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실험장을 제공하고 세라컴은 파 공급사이고 KNTN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원안위원이 주관을 하고 계시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최소화해서 개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8월 19일과 25일을 보니까 뭐 여러 출장 이력들도 있지만 한수원이 재실험 관련 사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셨어요. 요 간단하게 왜 이런 회의를 하셨죠? 저희는 주로 이제 킨스하고 원안위하고 같이 네.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용역사별로 발표 자료도 검토를 하셨죠 내부적으로? 용역사별로요. 네네. 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원안위 공인신고 조사 관련해서 파 재실험 요청 자료에 보면 한수원은 한정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예. 이 관련해가지고 실험 결과를 은폐 축소한 당사자가 재실험에 긴밀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제 책임자가 김모 씨인데 이분은 입구농도 기준 측정 방식에 대해서 공인신고자가 독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고 실무 책임자는 최모 씨인데 독일 실험 보고서 작성했던 책임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 과제 관련된 사람이 이제 네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네 사람 중에 지금 한 분은 그 육아휴직 중이고 또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아, 요것만 이 두 분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짧게. 참여하고 있는 거는 최모 연구원 한 명이고요. 네. 김모 씨는 빠졌습니까? 김모 씨는 원래 5암호대가 있는데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참여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사실관계를 한번, 한번 따로 좀 보고를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킨스 측에 좀 저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킨스, 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2020년 10월에 수주를 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신한울 원전에 설치된 KNT파 대상으로 해서 수소 제거 실험 진행하는 거에 대한 논문을 게재를 했어요. 논문을 게재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신한울 운영 허가 전에 이미 KNT파가 수소 제거가 잘 안 된다, 잘 못한다라는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알고 계세요? 예,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왜 결과를 알고 계시는데 부가조건 부여가 신한 운영 허가를 냈습니까? 그 캐리 연구자가 발표한 그 논문은요. 그 KNT 아니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승청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요. 그 승청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 내용들은 저도 다 봤어요. 예, 그거는. 결과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논문이 게재가 됐고 이런 결과가 연구 과제를 숙지해서 예. 결과를 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부가조건을 부여해서 신한 운영을 허가를 할 때. 네네. 참고자료가 전혀 안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소 제거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현상의 논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인허가와는 관계없고요. 다만 운영 허가 낼 때는 이 KNT 파도 이분의 세라콘 파와 똑같이 예. 135의 원안이 회의에서 네. 현재 세라콘 파는 그대로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그 정확하게. 공익 제보가 있었으니까 네. 앞으로 철저하게 그 재검증을 해서 그걸 투명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할 거고요.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그 필요하면 한순에 또 필요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좀 드린 양측에 드린 내용들 아시겠죠? 네. 파 재실험과 관련돼서 네.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네. 세라콘 파 그대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네.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차질 없이 네, 네. 좀 원안 위에서 네. 관리 감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뭐 이런 부분들이 그 결국은 이게 어떤 신뢰의 문제로서 제기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는 이 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칙적으로 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논란 그런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갖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차원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들을 포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네. 예,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